원피스 1046화 최신 스포를 리뷰하겠습니다. 챕터 제목은 라이조로. 라이조의 계획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라이조의 계획은 오니가시마 섬 전체에 불을 끄는 것입니다. 라이조가 카이도와 싸울 때 두루마리의 보로브레스를 봉인해서 반사를 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라이조가 조에 있었을 때 지니샤가 바닷물로 멱을 감을 때 그 물을 봉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봉인에 뗀 물을 풀어서 성안이 대량의 물로 넘치고 징베가 그 물을 이용해 해류안오라기를 사용해서 성 주변에 물을 퍼뜨리고 불을 끕니다. 이것은 20년 전 오뎅성이 불탈 때부터 준비한 모양입니다. 라이조는 그 트라우마로 물을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봉인된 물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모와 야마토의 대화가 있습니다. 야마토는 모모에게 카이도우가 죽으면 불꽃구름이 없어지므로 불꽃구름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어피프스의 상태로 변신한 루피와 카이도우가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데 루피가 뇌신 같은 모습으로 썬더셔브루를 들고 카이도우에게 덤비는 느낌으로 끝이 난다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웃는 얼굴로 자화라라고 말한답니다. 상디가 대화하는 모습도 나온다고 합니다. 조로는 말없이 프랑키에게 안겨 날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1046화 최신 스포였습니다. 루피의 뇌신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되면서 썬더셔브루는 어떤 형태의 칼일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상디와 조로가 어떤 대화를 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모모노스케가 불꽃구름을 만드는 장면도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하네요. 모모노스케도 나중에 카이도우처럼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피스는 평행 구조이므로 상황의 구도처럼 모모노스케가 카이도우에 대조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루피는 로저, 로우는 흰수염, 키드는 금사자, 모모노스케는 카이도우, 빅맘은 야마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른 1046화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댓글로 토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합니다.